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로봇주인데요. 특히나 작년보다 더 뭔가 가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CES에서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올해 내내 이 로봇 관련한 이야기가 뜨겁게 이어지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 김수연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주식시장이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직은 좀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뭐가 가장 좀 주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시장의 키워드가 딱 이거다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가장 시장에 최근에서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행동주의 펀드. 예,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KCGI라든가 네.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주주 행동을 하려고 했었죠.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구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네. 지금 정부에서 아마도 좀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추진 중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는 거를 아마 의무적으로 네. 소각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걸 시가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자사주를 만약에 다시 시장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식을 거의 신규 상장하는 정도의 SEC에서 신규 상장하는 정도의 검토 그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소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던가 아니면 네? 두 번째로는 우호 세력과의 지분 교환이라던가 예, 이런 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도 최근에 유일하게 금융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확실하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중요한 건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외에도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죠? 네, 작년 하반기였죠. 물적 분할을 한 회사를 상장할 경우에는 네. 굉장히 강력한 조건들을 걸겠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장할 경우에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LG 화학 주주들한테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배당을 한다던가 예, 이런 안전 장치를 보호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 행동주의 펀드들도 상당히 좀 규모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점점 더 좀 명확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는 2023년이 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명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제로도 공개했듯이 로봇 관련한 이야기가 연초부터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에서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이야기잖아요. 네. 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뭐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협동 로봇 시장이 어쨌든 가장 먼저 개화가 될 시장인데 지금 네. 현재는 이 시장에서는 뭐 두산이 가장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 뭐 현대 이런 데들도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고 네. 아니면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회사에 뭐 투자를 했다던가 이런데 이제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쪽에 진출을 하는 거에 이제 대응을 좀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삼성도 젬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웨어러블 로봇을 아마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거를 제조하는 것은 또 아웃소싱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조 부분에서 뭐 특정 일부 기업들이 또 있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쨌든 제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이 준비를 하는 회사라서 네. 그 제조의 어떤 위탁 같은 것도 좀 맡기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궁극적으로는 가정용 로봇으로 갈 건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네. 광범위하게 논의가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로봇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합니다. 이제 산업 로봇만 좀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쪽에서 보면은 사람을 좀 대체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원래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겁고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같이 바로 옆에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조작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벼워야 되고 펜스 없이 안전하게 설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이런 어떤 공간의 레이아웃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산업용 로봇은. 네.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 밑에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뭐 바퀴나 이런 모빌리티를 실어서 밖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그냥 공장 안에서 작업하는 거라면 협동 로봇은 그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성장성을 사실 산업용 로봇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산업 쪽에서만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 성장성이 더 크고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뭐 저희가 로봇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사실 휴머노이드는 네. 굉장히 먼 얘기고요. 인간과 인티그레이션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냐 이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산업용 로봇에서 지금 당장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즉각적으로 있는 시장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시장의 성장성은 일단은 아시아 국가보다는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넘어가는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류센터에서 20kg 이상 되는 박스를 여전히 사람이 나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규제가 예, 그래서 있나요?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른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규제가 좀 강하고요. 로봇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죠. 어떤 장치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규제들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일을 별로 하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팬데믹 이후에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노동 가능 인구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뭐 인간의 가치 향상 이런 사회적 요구도 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일들 서비스업이나 이런 물류 쪽의 어려운 일들을 이제 협동 로봇이 대체하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조금 뭐 대신 이제 물류센터라든가 용접이라든가 팔레타이징이라고 하는 이제 물건을 옮기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커피 네. 바리스타시라고 그 하죠. 치킨 튀기는 로봇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치킨집 가면 사장님들이 혼자 튀기거든요. 네. 하루 종일 네. 이거를 알바를 쓸 수가 없어요. 기름이 너무 많이 튀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 네. 이거에 대한 수요는 선진국이 훨씬 많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당장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네. 그 이후에가 이제 아마도 인간의 어떤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쪽 예, 가정용 로봇 시장일 텐데 그거는 네. 조금 먼 미래고요. 그 전 단계가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막 개화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다양한 이제 협동 로봇의 사례가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아주 간단하게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설거지는 물이 있어서 안 되지 않을까?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옷 개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래하고 옷 개는 게 제일 이익이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냥 다 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가사 도우미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가 원래는 TF였다가 이제 로봇 사업 팀으로 아예 격상이 된 건데. 올해 어떤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뉴스 플로우만 보고 있어서요. 일단 웨어러블 쪽을 먼저 진출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잼스 프로젝트는 뭐 무릎이라든가 뭐 army라든가 이런 데다 이제 장착해서 하는 헬스케어 쪽. 이쪽으로 먼저 진출을 할 거로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는 나와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가사나 돌봄 서비스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할 걸 가정용 로봇으로 영역을 확대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동 로봇 기술력으로 좀 손꼽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산 쪽의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 로봇이 좀 형성이 되게 될까요? 일단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협동 로봇에서 수요는 다 북미랑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대라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력이고 제일 중요한 게 커머셜라이즈. 그러니까 이거를 팔 수 있는 브랜딩이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훨씬 유리하고요. 두산은 굴삭기, 이 암 기술이잖아요. 팔 기술을 인프라코어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그 기술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빠르게 경쟁력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네트워크인데 일단 해외 1,500개 정도 이미 글로벌 판매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미 전체 매출의 70%가 북미랑 유럽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봤을 때 그 협동 로봇에서 굉장히 미세한 기술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를 판로를 누가 먼저 뚫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선두 주자에 놓이게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올해 그럼 로봇주가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걸로는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어떤 테마든 1년 내내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보는 시점은 삼성이 잼스 그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는 시기, 그게 상반기가 될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관련해서는 삼성이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EMS라고 하죠 이런 관련 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기업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주식들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봇 관련한 최근에 뜨거웠던 시장 그리고 어떠한 또 현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DS투자증권 김수현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